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0절부터 말씀이 되겠죠. 잠언서 2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말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의 말씀 66권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착심하게 되느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은 씹어 먹는 거거든요. 되씹어 먹고 또 되씹어 먹고 또 되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파내어서 알아가는 거, 이게 묵상이거든요. 훈계에 착심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왜이 말씀을 하셨냐,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냐,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그 옛날에 솔로몬에 의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서 기록된 말씀이야, 책이야, 지혜의 글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착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 표현하면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을 하고 그리고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육체의 생각이 가득하고 육체의 정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 세상 것에 염려 걱정하는 이러한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럽혀진 마음뿐이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 중에 어느 일부 방을 조금 열어드린 거죠. 그 상태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구원 받아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야 구원받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일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끝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아니 목사가 되었어도 사역을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예언의 은사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질병에서 나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가 늘었죠.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회도 아주 근사하게 잘 짓고 큰 교회가 됐어요. 문제는 목사인 본인 당사자는 예언도 하고 성도도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번창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그 사역 속에서 묻어져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한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뭔가 잘 굴러가잖아요. 성도들하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취해버린 거예요. 사역에 취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역은 잘 돼요. 그러니까 예언도 계속하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예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드리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착신되어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간절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너는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가 항상 네 자리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십자가 자리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안 자리, 죄에서 사함받은 것을 깨달아 안 자리, 첫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첫사랑 잊어버렸죠? 첫사랑 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떨리게 예수님을 만난 간절함과 그 감사함과 그 흥분됨과 감격과 이것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얕아지면 안 되고요. 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그래서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감사해서 지식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바치어라. 이게 주님 그럼 받으세요. 가지세요. 이게 바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바친 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서 또 드리려고 그러고 또 드리려고 그분만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분만으로 전부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부르짖고 성령님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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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마음을 바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그 마음을 붙잡아버리고 내 생각이 올라온 대로 그 생각을 붙잡아버리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걸 붙잡아버리는 사람은
마음을 바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바치시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깃덩어리고 짐승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뭐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수록, 말씀이 훈계로 와서 그 훈계로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함을 얻고 내 영이 유익한 길로 매일매일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구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의 심령이 미련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귀가 막혔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 지혜로운 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자인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훈계에 착심하게 되죠. 훈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닌 사도들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안 도망갔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일이 다가올 거라고. 여러분,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외에는 못 이겨요.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것을 생각하면 육체의 것 때문에 예수 떠나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말씀을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같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귀 기울여 듣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것을 훈계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삶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친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것은 사람이 나를 찢어서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으로 경험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찢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핥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영이 내가 열리니까 열릴수록 힘들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져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영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열릴 만큼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묻어서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바뀌게 하고 정결하게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은 더러운데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양다리 못 거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양다리 못 거쳐요.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냐 할 수 없어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주의 종이 되어졌다. 그건 아닌 거죠. 그만큼 영이 더러운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 양다리가 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느냐. 목사들보다 성도들이 더 순수하거든요.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똑같은 영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다 있고 거짓의 영이 다 같이 있고 시기 질투의 영이 있고 미움의 영이 있고 원망의 영이 있고 그 용서하지 못할 영이 있고 등등등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발동을 할 뿐인 거지 목사한테 있는 거나 성도에게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누가 더 잘 듣고 회개를 누가 더 잘할까요?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회개 더 잘해요.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뭔가 좀 되신 분들은 회개하기가 더 힘들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죠. 근데 우리 안에 탐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데 개는 어떤 자들이야? 돌아서 토한 거를 또 먹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런 사람 개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주님이 주다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주. 십자가의 복음이 진주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 돼지들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들은 이 땅에 육신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상하게 한가한 거죠.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 탐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뜯고 찍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옛적 해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다. 옛적 해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기업을 지파마다 다 받은 거.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지고 이 지경이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정해주셨는데 이걸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옮겨버리는 건 뭐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 그러죠. 첫대가 옮겨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옛적 해석을 옮기길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기업을 준 것을 그 기업을 그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옮겨요? 악한 것들이 옮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끔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그 지게석을 옮긴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십자가만 세워져야 하는데 이 심령에 세워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옮기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누가 와요? 악령이 찾아오죠. 사울왕이 바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처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숨었던 자예요. 그 마음이 겸손함을 알았던 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 변했죠.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적 해석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온전히 할례받아 죽은 심령이 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도록 세워진 그 직회석을 옮기면 안 되는데, 마귀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옮겨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의 그 불순종에 잡힌 사람들이. 또 내게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 그 쓴뿌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영이 지게석을 옮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주느냐 하면 너희들 심령의 십자가가 박혀서 이 지게석이 움직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지게석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박힌 거예요. 이 십자가 박혀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절대 이 십자가 뽑아버리지 마세요.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박으신 이 지게석은 옮겨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이 말을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피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게 경건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혀의 제갈을 물리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그 경건이 헛거라고 말해요. 마음이 제대로 지게석이 있지 아니하고 옮겨진 사람. 사람들은 거죽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모르죠. 근데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이런 사람은 거죽으로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졌어도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건 영혼을 돌보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게석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사람은 영혼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은 약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내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들에게는 기업을 나눠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끔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아의 밭을 빼앗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주셨는데, 즉 고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영혼들이 그 기업을 자기 것으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나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실족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연자멧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거가 차라리 낫다 그러죠. 그래서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항상 뵈옵는다고 말해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내 안에 지게석이 제대로 십자가가 내 심령에 박혀져 있어서 지식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 영혼도 죽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기업을 빼앗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고아와 가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비가 죽은 사람, 어미가 죽은 사람이 고아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 과부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잘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죠. 이런 사람들을 잘못 가리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잘못 가리켜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의 기업을 침범한 자예요. 빼앗은 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실족을 하면 여러분은 그 영혼의 피값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으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을 실족시킨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 그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 피값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세요. 그래서 그 권세자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날에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도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시해도 안 되고요. 함부로 대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얘기를 해드렸죠. 영혼들을 볼 때 아직 믿지 않아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 영혼이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뭔가 하나도 구원 받을 것 같지 않아도 그 영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한 컵을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 육체의 목마른 것에 물 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목마른 자, 영혼이 배고픈 자. 그런 자에게 내가 말씀을 나누고 생명수의 말씀을 나눠서 그러하여금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잘 알아야죠. 훈계 말씀을 알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서 1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했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25절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안다면,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된다면, 13절, 아이를 훈계하고 채찍으로 그를 때리라고. 그래서 진짜로 채찍으로 매를 죽으라고 패는 거 얘기가 아니고, 매가 필요할 때 매를 들기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13절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기 용납한 아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하고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 부모들도 자기 뜻대로 자식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그 바탕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채찍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채찍으로 상을 엎어버리고 상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상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올려놓고 드려지는 마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뒤엎은 상처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성이 없는 더러운 이런 것들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뒤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선한 심령, 거룩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심령.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셔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미죠.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바른 엄마가 아니죠. 의붓 엄마지. 사건이죠, 사건. 잘못된 건 따끔하게 지적해 주고 얘기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면 얘기를 해줘야죠. 기분이 아빠도 할수 없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성격이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잘안 하니까, 이 말씀으로 그냥 두들겨 패는 일은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책망하시는 거,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땐 기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받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디서 맺는 걸 말해요? 마음에서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게 해서 정화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내 마음에서부터 맺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더 이상 악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어딜 가든지 평강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어져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 입에서도 살리는 말만 나오고 화목하게 하는 말만 나오고 눈으로 봐도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좀 잘못해서 똥을 좀 싸도 이쁘고 깨지지하게 뭐가 묻었어도 이쁘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들쳐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면서 씻겨주고 때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12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훈계하고 말씀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리고 때려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제 길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여서 그것을 내가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울 때에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지만 내가 바르게 안다면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알면서도 안 한다면 그 또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많이 안 알고 싶어? 그건 또 아니죠. 훈계에 착심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착 새겨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사람으로 알고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져요. 주의 말씀의 훈계를 착심하고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져서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서 결국은 그는 축복을 잃었어요.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머리에다가 두면 안 되고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해요.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제거시키고 깨끗하고 쓴뿌리 다 뽑아내고 말씀을 새겨서 내가 항상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급한 사람이잖아요. 달려가는 건 급해. 상황이 아무리 급하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 말씀이 늘 살아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 필요 없어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지옥 가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 지게석이 견고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는 내 땅, 너는 내 기업 그렇게 내 심령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작심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놓고 바치고 그분의 것으로서 지게석을 콱 박아서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은 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훈계에 작심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의 말씀을 귀 기울여 알지 않고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서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앞서서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옵시고 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내시옵소서. 메인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 끊어내시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못된 인식 바꿔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되게 보고 잘못되게 듣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행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인식과 새 마음과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늘의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훈계로 받아 아버지 늘 주의 말씀에 착심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져서 한순간도 소홀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시옵시고 벗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벌거벗듯이 쏟아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께서 드러내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어떤 것도 주님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입술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모든 행보의 주인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게표를 옮기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상황에서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버지 쓴뿌리를 타고 앉아서 역사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모든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뽑아내시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내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서 깨닫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가는 길에 지침이 되어져서 교훈이 되어져서 책망이 되어져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청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가는 것마다 화평케 하는 자여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